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부터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6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모처럼의 연휴를 맞아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관광객들로 동해안 관광지가 북적였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KTX 열차가 강릉역으로 들어옵니다. 객차마다 많은 승객이 내리면서 역이 붐빕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이번 주말까지 강릉으로 오는 기차표는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이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 연휴 생겨가지고 짧게나마 1박 2일로 기차 타고 놀러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상당수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차역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운영되는 등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변에는 연휴를 즐기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제대로 쉬지 못했다가 모처럼 나들이를 나와 답답함을 해소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가정에서만 가족들하고 지내다가 모처럼 휴일 맞아서 경포대 바닷가를 찾아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외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백사장에서 다른 일행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통시장은 장을 보러 온 사람들과 맛집을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동안 손님이 뜸했던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도 일찌감치 객실 예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중 주말 예약이 다소 여유로웠었는데 이번 4월 30일부터 5월 연휴 기간 동안 객실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긴 연휴를 맞아 동해안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바짝 긴장한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